귀엽게도 고개 숙여 사과를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최종계에도 올라와줄지. 거부감 없이 한 발 한 발 잘 올라가는 모습. 그런데 문제는 발에 몸이 다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이미 숫자판은 무려 530kg을 날려내고 있었다. 꼬리 부분이 아직 완전히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꼬리 부분까지 합산하면은 대략 한 60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러시아에 있을 때 몸무게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만큼 녀석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른 데 가지 않고 둘 다 그 서로 모자라고 어색한 부분, 어설픈 그런 부분들을 서로 채워서 멋진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기억을 갖고 타국 땅으로 떠나온 바다 코끼리 바리아. 이곳에서 녀석은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난 기억을 지워버리고 이곳에서는 행복한 추억만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위기에 빠진 동물 있다고 해서 급히 달려간 제작진. 어디 있어요? 지금 이쪽 안에다 넣어놨어요. 연장. 아저씨 뒤를 따라가자. 그곳에 있는 건 이상해. 어마어마하게 큰 새 한 마리. 매서운 눈매, 위협적인 뿌리, 날카로운 발톱. 한껏 날개를 부풀리며 제작진을 향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이 녀석의 정체는 수리부원이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밤의 제왕이라 불리는 수리부원이 이래봬도 천연기념물 324호로 보호받고 있는 귀하신 몸이라고. 헌데 워낙 경계심이 많아 사람의 눈을 피해 산다는 수리부엉이가 어쩌다가 이 좁은 창고 안에서 지내게 된 걸까? 그것도 야행성인데 여기 왜 있어? 내가 아침마다 저쪽으로 운동을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큰 부채가 뚝 떨어지면서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며칠째 폭우가 계속되던 지난 8월 초 사람의 출입이 잦은 운동장 한가운데 주저앉아있는 녀석을 발견했다는 것. 미쳤나봐요. 젖어있는 상태고 좀 기력이 없다 생각해서 구조해가지고 좋은 데다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밤의 제왕이라 불리는 수리부엉이가 어떻게 밝은 대낮에 버젓이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나타난 걸까? 이제 수리부엉이가 아주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빗방울을 발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올해처럼 그 우기에 해당되는 만큼 비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폭우가 내릴 경우는 저체온증이나 체온 저하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폭우가 계속된 올 여름, 삶의 터전을 잃고 먹이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야생 동물들이 유난히 많이 발견되었는데 수리부엉이의 상태가 걱정스러운 만큼 야생 동물 보조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뒤 수의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이. 뭐예요? 돼지고기 구워 주시려고요? 네.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동안 지켜주신 거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배고플 거 아니에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는 녀석에게 선뜻 다가갈 수도 없는 노릇. 긴 막대기에 고기를 얹어 조심스레 내밀었다. 하지만 먹이엔 관심도 없는 녀석. 좀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뭐라도 먹어야 탈진하지 않을 터. 좀 더 작은 막대기로 다시 한번 시도해봤다. 오. 조심스레 불이 가까이로 고기를 밀어넣자 이번엔 물긴 물었다. 현재 물었으니까 그건 먹겠죠. 녀석이 경계심을 풀 수 있게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데 그 잠깐 사이 녀석이 입에 물었던 고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갖다 줘야 되나요? 배고픈 건데요? 정말 사람의 눈을 피해 먹은 걸까? 다시 한번 먹이를 물려주거는 녀석이 정말 고기를 먹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만 남겨둔 채 또 자리를 비켜.